미디어 스타트업에 특화돼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서 좀 알려지긴 했는데 가끔 요즘에는 한 지난 한 서너 달 전부터는 그 외국 손님들이 찾아오세요.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컨퍼런스 초대 같은 걸로 찾아오시는데 저희한테 이런 저희가 이제 항상 물어보죠. 신기해서 저희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물어보면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너희밖에 안 나온다. 그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왜 저희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세계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지난 한 글쎄요 20년, 15년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 미디어 시장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실감이 가실 겁니다. 인터넷 뉴스 의존이 사실 포털이 90%를 가져가고 있고 네이버가 65% 다음이 25% 가져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뉴스가 뉴스를 읽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뉴스를 읽는 사람들 자체도 줄어들었죠. 전통 매체 광고 수익의 급감 이거는 정말 놀랍죠. 신문, 잡지, 그러니까 인쇄 매체로는 작년 기준으로 1조 7천억 원인데 네이버 광고 수익이 3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디지털 광고 전체가 3조 8천억에서 3조 원을 네이버 광고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이 포털에 가 있다는 거고 포털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에 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큰 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매체를 얘기하면은 KBS, MBC 뭐 아직도 조중동 한겨레 얘기하고 다양한 매체, 전통적인 매체들을 얘기하고 거기다 요즘에 뭐 JTBC 들어왔고 TVN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쪽은 딴 데 있고 매체들은 사실 많이 돈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그 컨설팅을 매체들한테 많이 하고 정부 부처에도 컨설팅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물어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얼마나 자기가 오디언스를 잃었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이 없고 자신들은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자기가 배워왔던 그 기사 쓰기 방식 그 영상 만들기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포털에서 뉴스를 읽는 게 그렇게 90%가 포털에서 가서 뉴스를 읽냐고 얘기를 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언론사 쪽에서는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들의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 알죠. 제일 중요한 건 포스트 공유라는 거. 포스트 공유가 100배가 차이 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자기네가 300개 받고 200개 포스트별로 받으면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는 많이 넘어갑니다. 쉽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하고 포털에서 대부분의 뉴스나 아이브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유튜버가 인기를 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미디어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분들이 먹고는 삽니다. 꽤 먹고 산다는 정도가 미디어 회사가 될 수는 없죠. 신문사가 사라지면 그때는 저널리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누군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소셜 셀러브리티라는 사람들이 지금 JTBC가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그렇다고 또 거꾸로 질문했을 때 그러면 지금 20대가 신문 안 보는 20대가 내가 40대가 됐고 50대가 됐으니까 이제 조선일보에 들어가야지 하고 조선일보 조선닷컴을 치진 않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보는 매체를 가지고서 계속 잘할 겁니다. 근데 그 매체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죠? 문제는 해외에서는 이런 매체들에 대한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큰 많은 엑셀러레이터나 위스가 미디어에 관심을 갖진 않죠. 그래도 제법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생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뛰어든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있는데요. 미디어를 하려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미디어 재능이 있으면은 나는 뭐 할까를 생각을 할 때 나는 KBS, MBC에 들어가야지, 나는 신문사에 들어가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생각해보시면 지금 스타트업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뭘 보고 자랐냐면 네이버나 다음에 성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대생인데 나는 삼성전자 들어가는 게 나야 이렇게 자라진 않죠. 나는 내 기업을 세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잘하죠. 미디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 창업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창업할 정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는 대기업, 큰 미디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커왔거든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찾아오면은 시장조사에서부터 콘텐츠 수요조사, 팀원조사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월 1회에 오픈 멘토링을 하고 그리고 그 멘토링을 이어서 한 두세 달 이어진 다음에 저희가 사업방향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런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4천만 원에 10%, 6천만 원에 15% 지분을 갖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키운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입니다. 뉴스에는 다 베이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코리아 엑스포젤, 슈피시스, 그리고 디에리트, 기꿀, 와리의 아침식당, 더파크 이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많이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매체들이 바뀐 세상에서 계속해서 커가는 미디어로 미디어 대기업이 되어가는 것